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형이에요. 네, 오늘은 부안사방댁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반사방댁. 일단은 반사, 그냥 생 반사하는 애가 두 명 있고요. 그 다음에 피격 반사, 그 다음에 보호막 반사, 그리고 이렇게 델론즈, 이렇게 또 넣어봤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플라튼입니다. 피격 반사죠. 속송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요. 망마 신중, 네, 감전 하나 해주고. 헬레니아, 얘는 반사가 있죠. 직접 반사를 합니다. 지금 요즘 반무가 없거든요. 반무 낀데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틈새 시장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축중 어느 정도 되겠죠. 스위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레미스, 예, 축중 끼고. 예, 얘는 뭐 반사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에반 템이 좀 좋습니다. 예, 치치 에반이고 대억입니다. 대랄의 억압. 자, 그리고 델론즈, 얘는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반사만 다 넣으니까 컨셉은 좋은데 숙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타 잡고 반격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델론즈 넣었습니다. 반격도 뭐 반사랑 뭐 비슷하죠? 예, 약간 억지인가? 그렇지. 잔나비의 5성 조율 플스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죠! 앙해! 자, 시작부터 방덱전을 만났습니다. 아, 자, 인그 있는 방덱 스파 있고요. 야, 알리네. 델론즈 에반까지 요즘 뜨고 있는 방덱이죠. 초대 상대로 어떨지 한번 보시죠. 인그가 스킬 쓰면서 일단 자리가 바뀌겠네요. 시작부터 뭐 방패 일단 조율 켜야 되고 섭리 키고 좋습니다. 횟감 방방전 오히려 이 덱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섭리로 횟감도 있고 플라툰도 뭐 피격 반사 되고 반사도 이용할 수 있고. 어? 방덱전도 좋아 보이는데? 그쵸. 네네. 일단 변신 빠르게. 아, 앞줄이네. 자리 또 바뀝니다. 뒤로 갔어요. 플라스 공지. 아, 보호 반사 8, 7천! 조졌구요. 시작부터. 힐 활력. 자, 관통. 고댐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격. 반사도 있고, 이제 반사도 되고, 반격도 하고, 피격 반사도 하고, 어? 잉? 잉? 피도 채우고. 부여화도 부여하고. 오, 좋은데? 예. 이거 아까 덱 주인이랑 저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덱을 짰거든요? 일단 뭐, 출발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방패 계속 또 키고요. 섭리 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 빈결 면역이네요. 와, 클레미스 넣으니까. 이야. 그러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에바는 마치 수면 기절이고. 오호. 오. 야, 반격 이렇게 해주고. 뭐야. 아! 이런, 씨. 공격력 감소됐네요, 근데. 오, 근데 됐어. 재미 들어가죠, 당연히. 자, 관통. 자, 반사. 와, 반사. 시기네. 반사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무효화 깎고 체력 깎고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까비 변신 허용하고 각개감. 자, 이제 보호막 반사는 안되겠죠? 서로 조율 켜졌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반사 이용하고 피격 반사에 델론즈 반격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땅땅땅땅 반사 반격 반사. 오우, 핵노딜. 오우, 속공 좋습니다. 예, 보호막 지웠고. 반대쪽은 역시 좀 운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감전 걸렸네 클레미스. 클레미스 감전 잠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 끝나고. 네네. 섭리 일단 뭐 획감했고. 오 반사. 안겨. 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반사. 반겨. 많잖아 반사 반겨. 피격 반사까지. 방패 켜주고요. 반사. 그렇죠 반겨 피격 반 피격 반사 반사까지 반격까지 반사 반격 헷갈리노. 와 알링 잡았어 씨. 자, 제 무효 다 까졌죠. 애초에 반사되고 핵감에다가 다 까졌습니다. 방패 와 한 마리를 죽였기 때문에 야 어떻게 방방전에서 한 마리 죽일 수가 있죠? 뭐 체력 상황에서 뭐 굉장히 유리하죠. 상대가 세면 셀수록 반사 데미지를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반사 반겨 끝났네요. 오, 감전 잠재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뭐 이겼습니다. 자자 자 이제 공덱전 가보죠. 알린 없는 네 오르카 벨진 덱이고 에반이 근성 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 안 들어오죠. 야 반사 반겨 후아씨 반 뭐 반사 자 뭐야 다 날라갔네 클레 뭐야 트루드 자 뭐야 날라갔고 그냥 끝 무효화 핵감 와 지기는데 뭐지 피도 안 까졌어 그냥. 네네 도발 키고 오르카 세지 않을까요? 야 반사 근데 반사가 있기 때문에 와 반사 무효 다 날라갑니다. 오르카는 무효를 버틴 영웅이라서 가만히만 있어도 쟤는 죽습니다. 관통 와씨 통감 뭐야 이거 이걸? 자 반사 피격 반사 정신이 없네 반사 어우 자 반사 두 개짜리 어우 반겨 반사 뭐야 이게 어? 잉? 잉? 자 체력 채워주고요. 어이 셀레니아 어이 셀레니아 반사 와 반사로 잡았어요 씨. 데랄 자 데랄 트루드입니다. 상대 굉장히 센 분이네요. 어이 재밌는데 일단 재밌잖아. 반사 미친 반사 반사 아 반사덱 옛날에 개꿀잼이었거든요. 옛날에 챈슬러 마치 쓰고 막 이럴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 개꿀잼이다. 플라트도 상태상 걸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피격 반사하는 거니까 문제 없고요. 무효 부여하고 버티면 됩니다. 자 제압이라 어 상대도 변신하고 덱 이름 간디덱 뭐야 아이씨 덱 이름 좀 지어주세요. 예. 자, 각성 게이지 감소하면은. 네. 트루드 각성이 못 씁니다. 자, 트루드 죽고 싶어서 환장했네요. 갑니다. 반사. 반겨. 뭐, 아멜 왜 죽었지? 뭐, 왜 죽은지 모르는데 죽었고. 오마. 쿨진. 쿨초. 와 피격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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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스킬 무효하고 나발이고 없어. 반사 앞에는 평등해 반사 찡. 어우씨 반사 반격 귀에 맴돈다. 반사 반격 귀에 맴돌아 지금 잘 때 생각나겠다. 자 나무 꼽고요. 와 근데 데랄 트루드였는데 뭐 괴한 안정적이네. 네
뭐 죽지도 않았고. 마비가 좀 걸리네요. 마비 장비도 조금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반사 있기 때문에. 고박. 좋아요, 반격하고. 어우씨, 불편이네. 일단 얘네 한 번씩 다 죽어도 되는데. 부활 안 빠졌거든요. 오, 자, 클레이 일어났어. 일단 헬레니아 죽었구요. 오, 시간이? 반사. 오, 야, 반사 때문에 오히려. 피역 반사 때문에 오히려 반사로 패시 빼죠. 진짜 극혐이네. 어우씨, 3리까지 힐하면 이기는 거 아님? 그냥 시간 없죠? 힐하죠? 힐 안하네. 자, 스킬 쓰면서 마무리. 와, 오, 저 챌린지 피쳤는데. 와, 뭐야. 와, 이겨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일린 덱으로 한번 해보죠. 오, 아일린 또 나와주네. 선타 잡고요. 저 아일린은 세거든요. 반문만 아니면. 근데 반사 들어갑니다. 와우, 씨야, 녹았어요. 반사 킥지 했지만 녹았습니다. 지금 에반이랑 헬렌이 한 번씩 녹은 상태. 반사. 오우, 야, 힐해야 돼요. 오우, 힐하면서 한번 삽니다. 초반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린이 좀 세다. 그렇지, 반사. 마비 걸려도 됩니다, 얘는. 참감했고요. 반사로, 와, 반사로 한 타임이 끊습니다. 무야부여. 일단 변신이나 방패 켜야 될 것 같아요. 어? 에? 에? 오, 무야부여하네. 피도 좀 채워주고. 와, 대역. 야, 대역에 반 풀빌 다 들어갔고요. 오우씨, 포르카 때문에 또 죽었네. 뒤로 줬고. 야, 반사. 아, 헬렉이 뭐야. 오, 그래도 뭐 패시 뺐네. 반사 오그라만 끌었고. 아, 헬렉이 뭔데. 와, 헬렉이. 와, 헬렉이 팀 스킬 정말 중요한데. 랜덤 상태 이상. 자, 반사로 일단 상대 무약 쭉쭉 뺍니다. 헬렌이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와, 반사. 죽었어요, 아일린 오히려. 아일린 헬렌이와 같이 보내면 우리가 이득이죠. 요거 반사 때문에 상대 무약 다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옛날 카일 아까 스프링 약간 그런 느낌으로. 피어 반사까지 같이. 방패 켜주고. 아, 좋다. 어, 좋다. 무야 다 날라갔다. 이걸로 또 반격으로 또 해주고. 와, 델롱이를 잡았습니다. 이야, 초반에 약간 터지는 거. 예, 그거 말고는 정말 좋아요. 지금 반무 낀 사람이 없거든요. 왜 낍니까, 반무를. 게임이 엄청 빨리 끝나요. 오히려 방덱인데 우리가 끝냈습니다. 헬레니아 뻘짓만 했으면 더 좋겠죠. 야, 이렇게 해서 반사방덱 오랜만에 한번 해봤네요. 구독 친구들, 구독 좀 한 번씩 눌러줘요. 아니요. 땅에.
We'll be right back.